안녕하세요. 구례 여행 3편입니다. 구례에서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노란 산수유가 피고 나면 바로 노란 수선화가 지리산 치즈랜드에서 유혹을 합니다. 지리산 치즈랜드는 구마노수의 아름다운 전망으로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데 노란 수선화가 만개하면 유혹에 빠져보세요. 1979년 젖소 두 마리로 시작한 초원목장은 2012년부터 체험목장을 운영해 오고 있고, 지리산 치즈랜드에서는 수제 치즈와 요구르트를 판매하고 있으나 봄철에는 관광객이 많아 구매하기 힘들답니다. 주말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혼잡하니 평일에 다녀가시면 좋아요. 입장료 3,000원 받습니다. 초입부터 노란 수선화가 펼쳐져요. 이렇게 크게 군락을 이룬 수선화는 처음 보아서 신이 났어요. 평지에 군락을 이룬다면 반동이 덜할 것 같은데 언덕으로 가면서 이어진 수선화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수선화 군락지를 지나 나타나는 초록 초원에선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하면 좋아요.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동물 방목장이 있어 양을 보거나 먹이를 줄 수도 있어요. 지리산 치즈랜드에서 나와 현지인이 추천해준 정육점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한우만 판매하는데 고기 구이가 맛있다고 하네요. 구례에서 육회 비빔밥이 유명한데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맛을 보고 깜놀했어요.
고기 빛깔이 빨간데 싱싱해 보였는데 맛도 쫀깃하고 달콤하니 맛있어서 금방 한 그릇 뚝딱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